전도방송 정의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병가급 폐지가 먼저냐 참전수당 인상이 먼저냐 서울 양천지회 천학복 전 지회장과 전화를 연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가급 폐지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전수당 인상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하고 우리 최 전 지회장님 생각하고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저요. 뭐예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굿모닝입니다. 굿모닝이세요. 예. 근데 그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예. 박우영 대표 고향이 삼천포라 그래서 그런지 삼천포로 빠졌어? 삼천포로 빠졌어. 왜? 말 그렇게 비싸가지 말하지 말고. 아, 그래요. 언론한테는 이야기할 적에는 예. 우리도 좀 비싸가게 해야 돼. 예, 비싸가게 합시다. 그래. 근데 처음에 이야기한 병가급이 해제가 안 되면은 예. 아까 말한 게 다 무효야. 예. 왜냐하면은 아까 예산 예. 그 신청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예. 모든 것을 재경원에서는 예산을 늘리는 데가 아니고 깎는 데라고. 예. 그냥 보훈처에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예. 보훈처에서 예산을 그래 올린 거라고. 예. 올리면 재경원에서는 깎아 그를. 네. 원래 예산은 그 뭐 소비자 물가 지수로 해가지고 이제 그만큼 올리는 거라고. 네. 근데 보훈처에서 우리 거를 올릴 수가 없는 게. 네. 박우영 대표가 항상 주장한 병가급 철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올리는 거라고. 그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겠어요? 예, 안 되는데. 아니 우리가 제일 미치잖아 참전수당이. 네. 참전수당 10만 원 올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런 거면 갱도도 올려야 되고 중도도 올려야 되고 그 비리만큼 다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수당도 지만 40만 원 받잖아. 38만 원. 38만 원 받는 거라 가면 또 10만 원 올려야 될 것 아니가. 아니 이거 올리면 저기 무공수당 안 받고 이거 받으면 되지. 아, 그러면 그게 정부가 그 말이 안 되잖아. 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뭐. 아, 지금까지 어디 그래 왔어? 지금까지 철폐 안 했잖아요. 병가급 안 했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철폐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올린다니까. 올리면 부흥수당도 올려야 될 것 같고 역전현상이 일어나잖아. 감 부흥수당 안 받고 3,000명의 수당을 받아. 3,000명의 수당 받으면 되지. 아, 그럼 정부의 정책이 그게 뭐야? 아, 그럼 부흥명의 수당을 뭘 만들었어?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그게 아니, 아니 보험 명예수당 받고 싶은 사람 병원 명예수당 받고 무공수당 받고 받고 3전 명예수당 받고 싶은 사람 받고 이렇게 하라고 원래 뭐 아니 그 정책을 아니야? 정책을 만들 때에는 정책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처음. 아니 정책 만들 때가 참전 수당이 제일 밑이잖아. 제일 밑은 없어. 금액이 작다 뿐이지. 그렇지 관계 그 금액이 제일 3전 명예수당이 제일 높을 수도 있는데 금액이 다를 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참전 명예수당이 금액 높은 걸로 자기가 선택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 그 정책이 본래 참전이라는 것은 제일 낮은 단계고 그다음 위가 그 보험 명예 생각해. 보험 명예보다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아니 보험 명예 수당을 하고 그다음에 갱도가 높고 그다음에 중도 고도 상위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상위보다 더 높을 수도 있지 뭐. 저기 뭐야 최저 상계 수준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래 할라 그러면은 100만 원 되면은 뭐 상위 저기 7급 같은 것도 다 이걸 받고 7급 안 받으면 되지. 아, 그럼 국가 정책이 국가가 그 부흥명예 수당을 말 만들었고 네. 그 훈장 받은 사람 뭘 만들었고 경도 말 만들었고 아 그래서 그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래서 안 된다 하면 평생 못하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 네. 하기 전에는 병가급이 네. 철폐돼야 보훈처가 보훈처로 도와주는 거지. 아니야 병가급 철폐는 다음에 일단 이거 올려놓고 해야 더 좋아. 왜냐하면 병가급 철폐하면 이거 못 올려. 32만원을 50만원 100만원을 못 올린다고. 그러면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참전 명예 수당부터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아니 참전 명예 수당을 물론이다니까 병가 그게 해제하라 그래야지. 보훈처가 그걸 만들어 놨는데 제가 순서를 우리가 정하는 거야. 우리가 정하는 게 보훈처가 정하는 거지. 아 우리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좋으면은 보훈처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하고 타입이 들어오든지 하는 거지. 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우리가 아, 우리가 보훈처에다 압력을 넣어야지. 이게 해달라 해달라 하면은 보훈처에서 아 그러지 말고 이거 합시다 이렇게 되면 좋잖아. 아 그리 하면 그거는 처음부터 할 의사가 없다는 거라고. 보훈처의 취재를 한 가지라도 해줘야지. 한 가지도 안 해주니까 뭐든지 아,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일단 해보고 해야지. 아니지 그게 한 가지라도 해야 되는 게 병가급이다 그지. 그게 안 되면은 아니야 병가급부터 나도 하려고 처음에 이제 그걸 했는데 병가급을 하다 보니까 병가급은 지금 현재 상이라든지 무공을 받는 사람들이 더 추가로 더 받는 거란 말이야. 더 받는 건데 더 받는데 지금 32만 원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올라가 저기 해제돼봤자 아무 혜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도리어 불공평하지 그게. 그게 그냥 순차가. 그러면은 보훈 정책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라고 그걸. 아 저, 그렇게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아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냥 우리 최저 생계비 뭐 저기 참전 유공자들 그래서 너무 비참하게 사니까 최저 생계비를 좀 보장해달라. 아니, 명분이 있잖아. 그러나 뭐 병가급 해제해달라 이거는 명분이 없어. 근데 그것도 순수하게 안 받는 사람이 한 4만 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4만 명이 저기 뭐 우선 더 중요하잖아. 다른 사람들 일단 하나씩 받잖아. 그 4만 명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보훈 정책을 아니 지금 제일 적게 받는 사람들 위주로 해야지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더 주는 위주로 하면 정책이 나쁜 정책이지. 그 정책을 그럼 보훈 정책을 우리가 뒤엎을 만한 그런 저 이론을 가져야 되는데 아 우리가 없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다 우리는 그냥 다른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이거 달라 참전 명예수당 최저 생계 보장해 달라 국가 유공자들 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책 정하는 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 우리가 아, 뭐 정책까지 걱정해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말이야. 이것저것 다, 아, 국가가 무슨 줄돈 있겠나 하고, 아, 그런 걱정하면 다른 소리 못하지. 그러니까 그 업책을, 그럼 정책을, 예. 보훈처에다가 기본 틀부터 저거 한 거를 다 엎어버려야 되는데. 아, 엎으라 그래. 마라. 이런 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우리 주장만 하면 돼. 아, 주장만 해가지고, 아, 주장만 해가지고 현실성 있게끔 주장해, 이제. 아니, 되지도 않을 것 같다고 주장해. 아니, 그렇게 하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아니지. 그럼 우리 이제 처형 만들어 하면은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병가급 철폐를 하고 그다음에 병가급 철폐 안 돼. 그거 먼저 하니까 그거 하는 거는 저기 명분이 없어. 그러면은 그게 안 되면 이것도 10만 원 올리면 명분이 없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 올리면은 다른 연쇄적으로 갱도고 다 올려줘야 돼. 올리는 효과가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아,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정할 일이 우리가 말이야 다 올려달라, 다 빼달라 이렇게 저런 거 할 필요 우리는 그냥 다른 거 모른 척하고 최저 생계비 좀 보장해달라 이거 명분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최저 생계비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거는, 하는 거, 예. 그건 현실성 모르고 김수웅 씨가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 그러면 이야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정책을 알고 김수웅이하고 비교하면은 내가 말을 하고 싶지 않지. 아 그 정책을 알고 정책을 내가 무슨 뭐 저 김수웅이처럼 무슨 돈을 달라 그래 내가 아 그게 아니고 내가 김수웅에 비교하는 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문제 이거. 그거는 그게 아니고 안 될 거를 예. 갖다가 때를 쓴다 이. 안 될 거를 떼게 떼는 쓰는 게 아니지. 그러면 안 될 거를 떼 안 쓰면 그럼 될 거를 이야기해. 뭘로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뭐야 뭐 병가급 해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제가 되면서 올리줘야 다른 파급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아니야. 병가급 해제는 우리가 하자는 명분이 없다니까. 일단 명분이 모든 게 명분이 중요한데. 명분이라는 게 참전하고. 명분이 참전 병가급 해제 명분이 뭐예요? 그러면. 아 참전을 했는데 참전 수당 안 주는 게 그게 병가급 그게 뭐야? 아 참전했는데 참전 수당을 안 줘. 그러니까 그 명분은 내가 이서 처음에 그 여기 유튜브에 그렇게 띄웠잖아. 참전했으니까 누구 참전자에 누구나 다 줘야 된다. 그렇게 띄워 보니까 우리 전우들이 여기 반발이 심하게 뭐 들어오고 아, 반발이 들어오고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300 명에 이거를 해지하는 거는 아, 뭐 100몇십만씩 받는 사람, 30몇만, 40만, 70만씩 받는 사람들한테 추가가 되지만은 인상 효과가 있지만은 32만 원 받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그 도리어 그 저해 요소가 되더라고. 아, 그게 맞아. 그래서 순서가 그래 안 되면 정부에서도 나갈 구멍을 주고 해야지. 그걸 해결 좀 안 되면은 그는 아무리 해봤자 소용 없어. 아니, 그건 우리 최영 주장이고. 아니,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저 32만을 병가급 해지 안 하고, 그럼 50만 올린다. 그럼 보험수당 그대로 놔둔다. 저 50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걸 105만 원 세제 생기면 수준 이상 올려달라는 얘기고. 올리면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경도도 더 올려야 되고, 그럼 경도 그런 거 다 없애야지. 아니, 경도 그게 올리면 더 좋지. 그까지 왜 걱정하냐고. 아, 근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 유공자법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거 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아, 그러니까 그게 상이나 뭐 무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예상하면 아무것도 못해. 아, 그러면은 아무것도 예상도 못하고 하면은 그건 억지 주장이지. 그를 논리에 맞게끔 해야지. 우리가 올리는 게 다 억지지 뭐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뭐 아, 하는 게 참여수당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우선 순서가 병가급 해제하고. 아니, 나도 병가급 해제하는 게 원해. 왜냐하면 나도 뭐 저기 상 6급 이상인데 병가급 해제하면은 아유, 저 140몇만, 30몇만 더 받고, 170몇만 받으니까. 더 받고, 덜 받고, 덜 받고. 나도 좋지. 그러나 그게 명분이 없더라, 이거야. 덜 받고, 더 받고가 아니고, 정책을 하지. 32만원을 105만원 받아도 나는 해당이 안 돼. 나는 140만 넣어 받으니까. 그래도 전우들이 원하는 쪽에, 제 불쌍한 사람들 쪽으로. 이제 근데 그게 조금 받는 사람들을 좀 위주로 해야지. 많이 받는 사람들 더 주는 위주로 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불쌍한 쪽으로 그 상장을. 그러면 먼저 정책을 보험수당하고 명의수당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무공수분자하고 그럼 그 연결고리를 안 끊어야지. 그거를 놔두고 어떻게 해? 아, 연결고리까지 걱정하지 말라고. 왜 우리가 그런까지 걱정합니까? 아, 그럼 연결고리를 걱정 안 하면은 국가에서 검토할 때 그런데 자기들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우리가 연결고리를 다 걱정해가지고 무슨 근데 주장을 그 합니까? 그 연결고리를 주장 안 하고 하는 거는 그건 마이동풍이고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라고 이 말이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단순하게 생각해. 모든 거를 너무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뭐 국가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다 따지면은 아무것도 못하지. 아, 그럼 한번 해보라고. 되는가 안 되는가. 아, 그럼 뭐 아, 그럼 하고 있잖아 지금. 아, 해도 안 된다니까. 이번에 가면 3만원 올리면은 해봐야 아는 거지. 그럼 최영이 된다 안 된다고 결론을 내버려. 아, 체제가 그런 걸 어떻게 체제가. 아, 체제가 아이고, 그렇잖아. 아니, 최영 말은 100% 믿을 수는 없지만은 반은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 체제가 그렇다고. 체제가 그러면은 안에 우리 전우들이 원하는 바를 원해적인 주장을 해야지. 원하지 않는 바를 주장하면 안 되지. 아니, 원하는 바를 주장한다면 천만 원도 받고 2천만 원도 받는 게 원하는 거지. 그게 아니, 안 된다니까. 그게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박 대표 말이 안 되는 게 명분하고 네. 또 우리가 요구하는 거하고 서로 상충된다고. 명분을 따지려고 그러면은 네. 순서가 있잖아. 참전 명수당, 그 다음에 그 뭐야 군장 수당, 그다음 경도 중도 공도 고도 그게 있잖아. 그게 네. 없으면은 네. 그게 말이 맞아. 근데 그거는 다 있는데 지금 중도 고도 얼마나 많아? 거의 몇십만 명이야. 그럼 그거는 참전 민수당부터 적혀줘야 돼. 그게 어떻게 뭐 그게 명분이 어떻게 그렇게 돼? 우리 저 최영은 몇 급이에요?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없어도 그 명분 없는 사람이 왜 주잖아. 나는 있는데도 내가 아니요. 여기 나한테 나는 아무 혜택이 없는데도 나를 그걸 혜택이 못 받는 사람들을 위주로 생각을 아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내가 못 받는데. 못 받으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되면 해결을 안 되게끔 해놨는. 아니, 이래도 해결 안 되려면 안 되고 저래도 해결 안 되려면 안 되고 해결 되려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요. 그러니까 병급 철폐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병급 철폐가 돼야만이 그게 되는 거고 병급 철폐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그 이론은 내가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병급 철폐
그럼 경제 그, 뭐 그럼 경도가 병급 철폐 우선의 원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무슨 근거에서 병급 철폐가 먼저 해야 된다고? 아 그럼 참전을 해서 그 참전 수당 달라는 거고. 아이고 또, 저기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참전 수당이 제일 밑에 돼 있다고. 밑에 돼 있는 거를 올리려 그러면은 그 위에 상위 있는 그 제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제. 아니 금액이 작다고 해서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금액은 작아도 그것이 이제 저 뭐 훈장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아 그러면 그럼 또 돈을 또, 많이 주면은 뭐 급수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 그 지금 그럼 경도하고 이런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 또. 아 경도는 가만히 있으면 또더 받아내면 되잖아.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제도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 제도를 아니, 이게 단계적으로 응시하면서 단계를 최영이 생각을 단계하고 내가 생각을 단계가 다를 뿐이지. 아니 단계는 해야, 아니 단계는 현재 있는 걸 인정하면서 단계를 해야지. 있는 아니, 단계를 무시하고 원래 단계를 만들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게 뭐 하여튼 기저 처음 말도 내 이제 이해는 하는데. 아,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공문서에서 공문서에서 이번에 3만 원 올리는 거 올린다 그러면 공문서에서 대경원에다 그 요청을 한 거라고. 그냥 그게 이제 국회가 국회 아직 9월달 안 갔으니까 할라 그러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보훈처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10만 원 올릴라 그래서 올릴라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군장 수당 경도 중도 고도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럼 역전 현상을 누가 보훈처에서 인정하려 그래? 제가 정한 건데 10만 원 올려가지고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저기 훈장하고 저기 경도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냥 분장 저기 참전 명예수당 받은 거 되지 무슨 아니 그렇게 꼭, 그 아니 제도를 꼭, 그래, 뭐 꼭 명예수당 그 올려야 되고 뭐 그 저 경도를 금액 올려야 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 처음에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뒤엎을 수가 있어. 그 처음부터 그래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고정관념에 지금 탁 뺏겨가지고 그게 고정관념이 아니고 안 된다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법에 그렇게 있는 거를 그거 자기 규칙에 그렇게 있는 걸 갖다가 그럼 규칙을 바꿔줘야지. 아니 특별법이란 게 뭐가 특별법입니까? 특별법에서 바꾸면 바꾸는 거지 무슨 법보다도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지. 특별법을 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법을 곧 개정하는 건데 뭐 만들 또 만들지. 그게 자기가 만든다 그랬잖아. 그럼 경도를 갖다가 아니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한다고만 한마디만 넣으면은 그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는데 그걸 하려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동시에 자 저기 제대로 하려고 순서를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그 병가급 폐지 미만 유가족 승계 1항에다가 두 가지 삭제하고 넣고 그 다음에 6항에 가가지고서 저기 저 이거 뭐야 이 자체가 생각 수준 이상 그 다음에 7항에 가가지고 전투 미지급 급여 90% 못 받은 거 진상조사에서 배상 여기까지 다 넣으면 좋지.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면은 얼마나 좋아. 그러나 한꺼번에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너무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1단계에서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우선순위를 찾다가 그러니까 지금 나는 병가급 해지가 제일 32만 원밖에 안 주니까 제일 작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제조를 받는 사람이 그 우리 참전 명예수당 받은 사람들은 뭐 4, 5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다 그 3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 받는다 해도 금액이 작겠다. 국가의 부담이 적겠다. 이래서 순위를 내가 좀 바꾼 거야. 그런데 그거 바꾸는 건 자유인데. 네. 그럼 동시에 한꺼번에 하려면 네 개 다 한꺼번에 다 해야 돼. 아, 제도가 있고 그 법규가 있는데 그걸 뒤엎는 그걸 우리가 요구를 하면 안 된다. 그제 그러면은 순위가. 알았습니다. 아이고, 내 우리 최 고집도 엄청나게 세네. 아니, 그치, 앵기 아니고. 그걸 안 되면 안 되고 참전수 그러면 아니 경도 최영이 해 내가 난 안 할 테니까 그게 아니고 누가 하고 가는 거 아니고 단서를 가지고 저 단추도
단체 맞게 써야지. 일단 칼자로 내가 지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쟁이 뭐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데. 그래. 아, 그래 뭐 하는데. 이완용이가 뭐라 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아, 그래, 뭐, 그래 좋아. 그래 좋은데. 예, 그 어쩔 수 없어.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나한테 그래. 이래나 저래나 하지 말아요.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는데. 예. 해결을 이왕 해결을 하려 그러면 순서를 밟아봐야지. 무슨 말이야. 아이 마, 이 뜻을 알아요. 나도 그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그리 안 하고 여론상으로나 명분상으로 볼 때는 참전 명예수당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좀 참아요. 기다리시고. 근데 그렇게 아니, 일단 이거 해다가 이게 안 된다. 저기 뭐 하라 그러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잖아. 일단 뭐 한 가지라도 추진도 안 해보고 하기 전에 이렇게 저럴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내가 이걸 추진하다가 전우들이나 뭐 저기 뭐 국방부나 뭐 보훈처나 뭐 청와대에서 아 그거 안 된다 이거 해라 그러면 좋지. 그러면 이거 해도 좋고 저래 해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밀어야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 가지를 밀은 게 그러니까 그 평가급이 그래 돼야 평가급은 이제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저기 인상효과 여러 사람한테 많은 사람한테 그 저기 만 140만 150 200만 원 받은 사람들한테 추가로 더 주는 거는 그 누가 그 좋아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일단 기분 악상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게 기분 악상 그런 게 지금 박 대표가 자꾸 그 한 게 명분을 따졌다가 실리를 따졌다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데. 아 명분 실리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 그러니까 명분은 나한테는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전우들한테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이라는 우리 전우들의 이제 품위 유지를 위한 품위 유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걸 먼저 추진해야 한다 생각하는 거야. 140만 원 받는 사람은 이미 품위 유지가 되고 있다고. 추진을 그 하는데. 예. 거기 저 보틀렛 백목 현상이 있는 거를 풀어주지도 않고 그러면은 만약에 참전수당 50만 원 주고 갱도를 지금 40만 원 준다. 갱도가 숫자가 10만 명이 넘어. 그럼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죠. 이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까. 왜? 아니, 그러니까 아주, 걱정을 해. 그 국가에서 걱정할 일이지. 아니 근데 그건 아까 4만 명 걱정하면서 10만 명 걱정 안 해. 아, 우리가, 내가 지었다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하는데, 국가에서, 아,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뭐, 그러니까 좋은데. 제도가 일단은 주장을 한 가지만 하겠다. 이게 두 가지 안 하겠다. 아, 근데 제도가 그렇게 있으면 그 제도 범위 내에서 우리 주장을 해야지. 아, 제도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갖다가 그냥 딴 거리 무시하고. 딴 거리 무시한 거 없어. 난 순서만 바꿨을 뿐이야. 순서 바꾸면 그 밑에 사람 가만히 있겠어. 그 숫자가 아, 있든 말든 그거는 뭐 지금도 하든지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내 마음이냐 이거는. 아 그러니 그거는 그러면 저 훈장 받는 사람하고 갱도 중도 그건 아예 가면 그 제도를 없애버려야지. 있으면서 그걸 무시한다. 제대로 없애라 이런 말은 좀 너무 하신 거고. 아니 나는 좀 훈장도 받고 내 상의도 있고 저기 의협제도 있고 여기 뭐 이거 다. 나 다 줬으면 좋겠어. 저기 규제 다 해제해가지고 다 주는 거 좋은데 규제 해제라는 게 저기 전체 다 해제를 하려면 원래는 전체 다 해제해야 돼. 그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참전 명예수당 하나에 한해서만 하자는 것도 내가 주장한 거고. 아 그거는 맞다고. 네? 네, 내가 주장한 건데 그것까지도 저기 내가 주장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좀 받는 사람 혜택 받는 사람들한테 더 주는 효과보다는 혜택 못 받는 사람들한테 더 받게 하는 것이 명분도 있고 저기 사람들이 호응도도 높겠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바꾼 거예요 순서를. 근데 그 순서 바꾸면은 정부 체제는 인정해줘. 아, 이거 내가 알아서 이제. 할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알아서 한데, 그거는 현실성이 없고. 아, 현실성이 있든 없든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뭐, 나한테, 칼자는 나한테 있으니까 이러저러 하지 말아요. 문재인이가 이야기해도 난 안 들어. 내가 하고 싶은 말아요. 언론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댓글을 보면은, 그만 줘라 하지 마라 말이야. 뭐, 때리치아라. 별놈 다 있는데, 그 새끼는 내 욕이라 확 해주고 참고 내가. 그거는 그런 거는 이런 걸 중요시하지 않게 하고.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전우를 위해서
현실성 있게 하고 실질적으로 국가 가도록 말이야. 보든지 말든지 말이야. 가도록 하라는 거지. 이왕 했으니까. 아, 이거 지는 안 나서고 내가 해주면은 뭐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고 앉아 있어. 아, 그게 그렇지. 그런 말 하고 싶으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면은 아 이거 정부 부무처에다 전화하고 월참에 전화하고 청와대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하는 걸 내가 가르친 걸 가지고 따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듣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해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다가 전화해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아, 보무처는 힘이 세고 박용 대표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왜 힘 없는 놈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아니, 직접 월참이나 부무처나 청와대로 내가 저 이렇게 가르치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다는데 왜 안 해주냐고 따져야지 이게 저 힘이지. 나한테 전화하면 뭐래. 내가 전화해봐서 내가 뭐 성질 만나지. 내가 뭐 해줄 게 더 뭐 있어. 내가 청와대 가야 되고, 내가 뭐 부모처 가야 되고, 내가 이거 방송해가지고 부모처랑 다 내가 보내주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 전우들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방송을 통해서 했는데 나보고 또 하라 그럼? 저희들이 해야지. 박우영 대표는 말을 들어주고 그 정부 놈들을 안 들어주니까 그런 거죠. 나는 내가 들어줄 능력이 없는데 왜 내가 들어줄게. 나는 입만 있지 내가 돈이 없잖아. 그 돈 있는 정부나 보험체도 달라 그래야지. 왜 나보고 달라 그래. 그러니까 빨리 줘 자고래요. 최영도 나보고 달라 그래. 맞아. 누구한테 달라 그래도 듣지도 않고 지금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보건처나 저기 저 뭐야 월참에 전화를 해요. 저 청와대나. 아, 월참도 다 능력도 없고 보건처는 맨날 돈트링하고 아까 제도 이야기 해버리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거. 그러니까 어째 내가 그랬잖아. 그 장군이 하고 국회의원들이 하고 뭐 해야지. 아, 장군 국회의원 나도 소용없어요. 그 뭐 다 똑같은 놈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지. 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능력 없는 놈이 뭐 장군 뭐 별만 너댓개 달면 뭐 하겠어. 능력. 아, 능력 있으니까 별을 너댓개 달았지 뭐. 조용이라도 말이야. 저기 별 일만 잘 처리하면 사는 거 아니지 무슨. 아, 이래 그런데 누가 만나주고 뭐 이야기 해줘야 일을 처리하지. 아니 만나면 만들어야지. 맞아. 예. 만들면 되는 거야. 예. 알았어.